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성공이에요! 생체 전원의 포위망을 뚫었어요! 정말 강하시더군요. 두 분 다요. 제이님도 트레이너님도요. 저... 안녕하세요. 레비아예요. 이제 겨우 지상을 탐색할 수 있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이님. 아니, 나 혼자만 뛰어다닌 게 아니잖아. 그쪽이야말로 수고 많았어. 네 덕분에 추락을 막을 수 있었군. 네, 추락을 막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일 램스키퍼가 추락했으면 저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 램스키퍼 말고는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렇군. 너희는 지금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하지만 너무 걱정 말라고. 계속 우리를 도와준다면 유정씨가 윤희연을 설득해 줄 거야. 네, 고마워요, 제이님.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살았던 실험실이나 독방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로 집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집이라... 하긴, 나도 전쟁 때는 공중전함이 집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지. 하지만 여긴 집이 될 수 없어. 전함은 어디까지나 싸우기 위한 배야. 그렇겠죠. 그래, 그러니까 진짜 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나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테니까. 네, 노력할게요, 제이님. 뭐, 너희의 트레이너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 안 그래 보여도 중요한 국면에 실수를 하곤 하니까 말이야. 네가 옆에서 잘 지켜보라고. 네, 그럴게요. 그럼 계속해서 같이 임무를 수행해요, 제이님. 레비아는 여러분과 함께 싸울 거예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요원님? 어서 오십시오, 요원님. 요원님의 활약 덕분에 램스키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감사할 필요는 없어. 아닙니다. 요원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요원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원님. 너무 그러지 말라고. 좀 쑥스러우니까. 그럼 인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대의 상황을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램스키퍼의 감시 장비를 풀어놓겠습니다. 요원님도 정찰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시고 말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원님.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셨군요, 제이씨.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을 정찰해보죠. 하지만 본격적인 정찰에 앞서서 일단은 이 일대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검은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